안녕하세요. 미양철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네, 욕심 두 고양이 요번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림을 저렇게 60초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저렇게밖에 못 그리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체험단을 오늘 모셨습니다. 수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와 함께 대결을 하실 분이고요. 그러면 최민경 학생은 이 자리에 모시고 하겠습니다. 모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민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갑자기 수의대생 최민경입니다. 백민TV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초 고양이 원래 평소에 팬이시라고. 네네. 그렇죠. 아, 지난번에 전시회도 오셨는데 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번 새로운 시즌 시작됐을 때 그림들 제가 하고 싶어서. 아 정말요? 네. 아.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불러주셔서 진짜 영광입니다. 아, 정말요? 아, 본인이 오고 싶다 해서 온 거 아니었나? 맞아요. 사실 유튜브에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잘 그리실 수 있죠? 네. 저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초입니다. 네. 저희의 모델뷰입니다. 섹시 도발. 혀 낼름거리는 포즈를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의 요 표정을 완벽하게 재현해서 60초 안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고! 자, 그려볼까요? 네. 아, 이 고양이. 귀여운 표정. 아, 역시 먹은 농도네요. 농도가 짙으니까 아, 이렇게 확실히 딱 나가는 게 느낌이 다르네. 이게 중요했구나. 나 이걸 못... 자, 혀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콧구멍도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려... 아, 네.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려도 될지... 28초 지났어요. 어이, 빨리 그려. 왜 이렇게 빨리 그려? 어, 20초... 자, 야, 15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리 가고 10초 남았어요. 어, 입이 여기 이빨 두 개. 네, 1분 됐습니다. 손 떼세요. 어, 너무 그림에 영혼이 없다. 그림에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지금 표를 낼름한 걸 표현하신 거죠. 와. 일단 눈이 되게 동글동글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동글동글하게 그렸고요. 혓바닥에 되게 집중을 해서 그렸습니다. 저는 뭐 역시나 어떻습니까? 혓바닥 어디 있어요? 예, 이게 혀예요. 이게 이렇게 이게 혀인데. 일단 뭐 아주 귀여운 게 특장점이네요. 아, 역시 완벽한 귀여움으로 아이의 모든 고양이의 귀여움을 살렸다. 그래서 저의 한 줄평. 아, 완벽했다. 일단 그 무늬를 표현 못 하셨어요. 아, 네. 차라리 욕을 해라. 여기 화실 끊어서 다니고 제가 그림을 배우겠습니다. 아, 나 4주 차에도 내가 이렇게 그리면 나 더 이상 먹으러 안 그릴 거야. 그럼 나 진짜 크레파스로 그릴 거야. 나. 여러분 오늘 어떻게 체험단 모시고 한번 백민TV의 최민경 유튜버를 모시고 오늘 네, 60초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네, 저희가 다음번에 더 이렇게 재밌는 소재로 다시 60초 강의 돌아오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에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 댓글에 1번, 2번, 누가 더 잘 그렸다 축하해 주시면 네.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딱 밤자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2번 2번을 네, 아시겠죠? 2번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미아홍철의 냥냥펀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